타임 레드 카펫. 평생 외길 인생을 살아가는 묵묵한 연기 장인. 오늘은 그런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연극사에 깊이 이름을 새긴 배우계의 대모 박정자. 섬세한 연기로 무대를 압도하는 천재 배우 강필석. 두 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나 그 대모 싫어. 안녕하세요. 아니 먼저 우리 선생님 카메라 보고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 이렇게 카메라 있는 줄 몰랐어요. 그냥 입술만 바르고 왔는데. 아 근데 아유 뭐 좀 메이크업 좀 할 걸 그랬지? 아우 아닙니다. 선생님 지금 너무 충분한 너무 아름답고 네, 너무 멋지세요. 이 두 남자가 또 이렇게 띄워주네. 아니 사실 지금 저희가 여기에는 배우계의 대모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선생님 잠깐 대모 싫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애칭으로 불러드리면 좋을까요 선생님? 여기 지금 김지숙님이 연극계의 왕언니 오셨네요. 왕왕언니. 고맙습니다. 네. 그냥 연극 배우 박정자 제일 좋아요. 아, 네 역시 맞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박정자 선생님의 목소리를 듣고 아마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라디오 프로그램에는 자주 출연하지 않으시지만 호영이가 DJ를 하면 난 무조건 출연한다. 나의 남자친구니까. 어머!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아니 어떻게 박정자 배우님께서 어떻게 박정자 선생님께서 라디오에 나오셨지? 근데 지금 방금 나의 남자친구니까라는 말씀을 하셔서 많은 분들이 엄청 놀라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여러분들. 저 김호영은 연극 배우 박정자님의 제일 나이 어린 남자친구입니다. 그게 긴장해야 돼. 긴장해야 되나요? 더 젊은 남자친구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와, 그러네 그럴 수 있겠네요. 자 우리 강필석 배우님 네. 한번 제대로 한번 인사해 주시죠. 아 안녕하세요 배우 강필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강필석 배우님은 네. 2년 전에 네. 배우 전미도 씨랑 네. 파워타임에 출연을 하셨어요. 그때 뮤지컬 스위니 토드 했을 때. 아 그게 벌써 2년이 됐나요? 2년 정도가 예, 됐더라고요. 미도 씨랑 스위니 토드로 왔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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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그래도 내일 네. 또 전미도 님이 나옵니다. 와우. 그러니까요. 내일 들었어요. 네 내일 나온다고. 거의 뭐 네. 지금 뭐 이제 예, 김호영의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분들께서 실시간으로 문자를 보내주고 계세요. 먼저 이영래님께서 배우님들 오시니까 호이가 너무 반가워하고 신나 보여요. 당연하죠. 아우 당연하죠. 네. 저희도 신납니다. 아유 우리 박혜선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강필석 배우님. 대박 진짜 박정재 선생님이시다. 입틀막 그 자체입니다. 어쩜 저리도 근사하고 멋지실까요?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선생님. 하트. 고맙습니다, 박혜선 씨. 그리고 김서연님이 회사 점심 시간에 필석 배우님 방송 보려고 점심 흡입하고 날아왔어요. 와. 아이고 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우리 박민재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박정재 선생님 정말 목소리가 신이 내리신 듯 너무 너무 멋지세요. 목소리로 모든 걸 압도해 버리시는 분 존경합니다. 아우 아니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사실 선생님의 목소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항상 이제 멋지다 이제 그런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를 이게 뭐 최근 들어서 듣는 게 아니고 정말 배우하시는 내내 많이 들으셨을 텐데 어떠세요? 이제 계속해서 들으셔도 뭐 질리고 이제 그런 거는 아니, 없으시죠? 뭐 얼굴이 미인도 아니니까 목소리라도 좀 왜요? 선생님이 얼마나 멋지고 근데 얼굴은 네.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이렇게 장소에 따라서 또 나이를 먹으면 또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목소리는 변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선생님. 왜 영화에도 그런 거 있잖아? 그놈 목소리. 네네네네네네네. 누가 봐도 딱 떠오르는, 인식이 되는. 근데
정말 그렇긴 하지만 각자 고유의 목소리가 이렇게 있지만 사실 박정자 선생님의 목소리는 정말 지문처럼 맞아요. 딱 들으면 알 수 있는 그래서 배우로서도 이제 저는 후배 입장에서 너무나도 부럽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어제 사실은 정성화 씨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내가 영웅에서 첫 마디가 도마야 하거든. 네네네. 그런데 그냥 전율이 느껴졌다. 첫 리딩하는 날. 어머 세상에 난 지금도 전율이 느껴지는데. 지금 우리 박재현 선생님은 안 그래도 지금 낭만 아줌마 박씨라는 그 아이디님께서 선생님 저도 영웅에서 조마리아 여사님 역할 연습하시는 영상을 봤어요. 연습 영상만 보는데도 목소리 힘이 있으셔서 그런지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셨습니다. 네 근데 낭만 아줌마 박씨 네. 오늘 저희는 햄릿 공연 때문에 호의를 만나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로 옆에 햄릿 우리 그렇죠. 강필석이 네. 있으니까 두 분이 이번에 연극 햄릿을 같이 하십니다. 이게 지금 6월 9일부터 9월 1일까지 저 대학로에 있는 극장에서 하시는데 연극 햄릿이 2016년, 2022년에 이어서 이번이 세 번째 공연이고 강필석 배우는 2022년과 이제 올해 공연 연속으로 햄릿 역할을 맡으신 거예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배우 이승주님과 더블 캐스팅 되셨는데 네. 사실 배우 이승주님은 저 대학 선배예요. 저보다 한 학번 위에 선배예요. 제가 굉장히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작품을 두 번 다 봐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두 번 보셔야 되는 네.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박정자 선생님은 배우 1 역할을 맡으셨고 전수경 배우와 더블 캐스팅이 되셨는데 이 햄릿 우리가 알고 있는 셰익스피어의 햄릿 원작 그대로인가요? 아니요. 아닙니까? 물론 원작 그 자체도 뭐 너무나 완벽 그 이상이지만 네. 우리는 조금 햄릿을 다른 방법으로 네. 다른 그림으로 그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러나 그 고전의 힘은 네.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아니 이게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의아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박정자 선생님이 맡은 역할이 배우 1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은 이제 어떤 그 작품의 등장 인물의 이름일 텐데 배우 1 이게 어떤 역할인지 혹시 햄릿 막을 열고 네. 햄릿 막을 닫는 역할이에요. 와. 비중은 아주 적지만 네. 대사도 아주 적어요. 네. 그렇지만 관객들이 아 배우 1만 나오는 게 아니야. 배우 1, 2, 3, 4가 나와요.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광대지. 광대 그렇죠. 그 당시 대 셰익스피어 작품에 광대 역할이 많잖아요. 오케이. 네. 그런데 관객들이 그냥 그 햄릿의 이렇게 집중하면서 네. 광대들을 통해서 또 햄릿을 바라보는 그렇죠. 그 시야를 넓혀주고 조금 더 이미지를 확장시켜주는 그런 역할이에요. 아, 예. 사실 저는 공연을 지난번 공연을 봤지만 네. 지금 아마 공연을 못 보신 우리 파워타임의 청취자분들은 박진영 선생님의 그 설명만 듣고도 너무 보고 싶다. 막 굉장히 궁금할 것 같습니다. 우리 연극 햄릿의 슬로건이 시대를 관통한 대가들 다시 고전을 말하다입니다. 그만큼 엄청난 출연진들로 화제가 됐는데요. 어떤 분들이 함께 하시죠? 우리 감석 씨. 뭐 옆에 계신 박정자 선생님 계시고 네. 손숙 선생님 계시고 이호재 선생님, 정동환 선생님, 김성녀 선생님, 기룡우 선생님, 어머나. 기래연 누나, 남명렬 선배님 뭐 전무성 선생님 정말 한 분 모시기도 힘든 이 분들을 이 공연에 다 모셨어요. 와. 네. 근데 여기에서 네. 연극 햄릿의 햄릿이 우리 강필석 배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강필석 햄릿이 얼마나 사랑을 받는지 몰라. 내가 거기에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때 호영 씨가 공연 보고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2년 전에. 네네네. 2년 전이죠. 맞아요. 형 너무 잘 봤어.
내가 거기 있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데. 왜냐면 그때 제가 무대를 보면서 사실 물론 햄릿이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필석이 형, 저 개인적으로 이제 강필석 배우가 너무 부럽기도 했지만 선생님들과 기라상 같은 진짜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무대에서 호흡하는 거 그것만으로도 제가 너무 부럽고 부럽다 못해 질투가 나면서 나도 저 무대 위에 올라갔었어야 했는데. 자 그러면 네? 햄릿 4를 할 때 어머나 호의를 어머나 꼭 출연시킬 수 있는 그 약속은 내가 할 수 있어. 아우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정말. 아니 그러면 솔직히 지금 우리 홍성민님도요 햄릿 역을 맡으신 강필성님 네. 대선배님들과 함께 공연하고 계신데 어떠신가요? 솔직히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물어보셨어요. 아, 그럴 것 같아요. 어려운 점은 뭐 제가 이제 사실 부족해서 어려운 게 너무 많죠. 근데 선배님들과 같이 공연하는 그 기분은 이로 말로 할 수 없이 너무 좋아요. 그럼 어떻게 지금 춤으로 표현해볼래? 네. 춤으로요? 이건 친하니까 제가 슬쩍 한번 던져본 말입니다. 네. 정말 역사의 순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2년 전에 첫날 첫 공 커튼콜 할 때 네. 와 내가 무슨 호사를 누리고 있는 거지? 이 선생님들과 이 같은 무대에 지금 서서 커튼콜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예. 와, 그런데 네. 강필석의 햄릿은 네. 정말 어마어마한 대사량을 그렇죠. 소화를 해야 하고 그렇죠. 네. 연극 전편의 3분의 1을 햄릿이 거의 다 커버를 해야 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 너끈히 해내고 어머. 사실은 옆에서 연습할 때 이렇게 보면 네. 뭐라도 다 해주고 싶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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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너무 질투가 나려고. 아니 실제로 많이 해주셨어요. 진짜요? 네. 그 막 비 오는 날 저기 광장시장에 가가지고 네. 육회랑 막 그 뭐죠 그 뭐요? 생고기. 네, 생고기 이렇게 해가지고 햄릿 너 혼자 먹어야 돼. 어머 어머. 그래서 한 5인분을 세상에. 그것도 몇 번을 그렇게 갖다 주셨어요. 어머나 웬일입니까? 네. 야 이거 정말 엄청난 사랑을 받고 계시네요, 방필석 배우님. 당연히 사랑 받을 자격이 있어요. 받았죠. 그렇죠. 야 역시 오늘 우리 네. 승주 배우도 같이 나왔으면 더 좋았을 걸. 그렇게. 그렇지? 네. 근데 사실 지금 또 극장에서 지금 이제 리허설도 아마 지금 하고 있는 기간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진희님께서 어머 호이 호이는 박재현 선생님 앞에서도 막 샤우팅을 하네요. 하셨는데 왜냐면 제가 우리 제 여자친구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박재현 선생님이 저한테 오시면서 책을 한 권 저한테 선물을 해주셨어요. 이게 너와 추는 춤이라는 책인데 이게 박재현 선생님의 이제 따님께서 쓰신 만화책인데 여기에 앞에 나의 남자친구 호영에게 연극배우 박정자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요렇게 지금 화면 나가고 있어요. 보이는 라디오를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기호윤님이 우리 호디 어째요 샘나서 기절할 것 같아 막 너무 샘이 나가지고 그렇죠. 나 지금 골이 지끈지끈거려. 골이 지끈지끈. 자 강필석 배우님이 그 어버이날에 네. 네. 우리 선배 대가 배우님들에게 선물을 드렸어요? 네네네. 어떤 선물을 드렸습니까? 아 뭐 큰 건 아니고요. 그냥 홍삼 캔디랑 이제 홍삼 양갱. 어머. 그거를, 예. 센스 있게 또. 나는 아직도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정말요? 아껴 먹고 있어. 어머. 아니 전 솔직히 속상했던 게 제가 사실은 햄릿 연습실에다가 맞아. 어마어마한 떡을 보내주셨잖아요. 제가 사실은 보내드렸는데 그날 박지현 선생님이 안 계셨어요? 그날 내가 연습에 못 나갔는데 내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몰라. 어머 몰라. 난 진짜. 한 번 더 보내줄래? 그러도록 하겠어요. 선생님만 따로 제가. 자 그러면 우리 강필석 배우님께서 신청곡을 네. 해주셨더라고요. 어떤 노래 해주셨죠? 아 김민기 선생님의 상록수라는 노래인데요. 네.
요즘 뭐 학전 이제 맞습니다. 폐관하고 네. 그 선생님 이제 다큐멘터리 다시 보고 그러면서 이 곡이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 노동자들을 위한 축가로 쓰였다는 걸 네. 처음 알고 가사가 너무 좋고 눈물 나더라고요. 아. 자주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김민기님의 상록수 듣고 전 2부에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스페셜 DJ 김호영이 진행하는 파워타임. 오늘은 연극 햄릿의 박정자, 강필석 배우님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1003님께서 카페에서 일해요. 지금 점심시간이라 손님이 많은데 이야기에 집중하다 상록수 듣고는 그냥 멈춰버렸어요. 잠시만 영업 중단. 아 감동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 그 상록수 음악이 나가는 동안에 우리 강필석 배우가 아 우리 호의의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 아 그런 잔잔한 노래를 해서 조금 아 미안한데 그런 말씀 하셨으나 이렇게 또 분위기 무드가 감동받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좋죠 선생님. 좋아요. 네. 그게 맞아요. 누구도 아닌 김민기 씨죠. 네. 맞습니다. 네. 이은지님께서 두 분 그냥 대화 나누시는 것도 한편의 연극 같아요 하셨습니다. 두 분 대화하는 것도 연극 모습 같다고. 아니 강필석 배우님. 네. 그 햄릿의 대사 한 줄을 네. 연출자와 2시간 동안 연습한 적이 있다고. 근데 그 경험이 정말 끝내주는 경험이었다 라고 하셨다는데 네. 어떤 대사였나요? 아 정말 끝내주는 경험이었고요. 이 대사는 뒤틀린 세상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태어난 거다라는 대사였어요. 햄릿이. 네 햄릿이. 근데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했어요. 뒤틀린 세상 나는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태어난 거다 했는데 또 말이 뒤틀리지가 않았는데 어떻게 그걸 바로 잡을 수가 있냐. 말이 뒤틀리지가 않았는데 그 말을 내뱉. 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시지? 말이 뒤틀렸다는 게 무슨 말이지? 너는 뒤틀렸다는 말을 하는데 너는 하나도 뒤틀리지 그렇지. 않았다. 그 사람이 뒤틀리지 않았다는 건 거야. 그래서 계속했어요. 다시 뒤틀린 세상 아니야. 다시. 어머. 뒤틀린 다시 뒤틀 아니야 아니 너가 정말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힘듦이 있어야 된다. 아, 창자가 뒤틀린. 끊어질 듯한 그런. 그 정말 그날 두 시간 동안 그거를 뭐, 뒤틀린 막. 와, 막 쥐어짰어. 어머. 뒤틀린 막 뭐 그냥 계속 했어요. 어머. 계속 아니라고. 네, 아니라고 하니까. 너가 뒤틀려야 이걸 바로 잡을 수 있다라는. 와. 그거를 계속 하고. 사실 창자가 끊어지지 않고 목이 끊어졌었어요. 세상에. 3일 동안 선생님 기억나시죠? 3일 동안 연습을 못했어요. 그래서. 어머 웬일이야. 아니 연출님과의 네. 인연이 안 끊어진 것도 다행이고 아... 연출님 때문에 뒤틀릴 것 같다고 하죠. 그랬어. 그럼, 나 같았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거다. 맞아. 그런데 네. 알게 됐어요. 그 연습을 계속하는 과정에 네.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계속하셨어요. 배우가 어떻게 대사 한마디 한마디를 그냥 쉽게 할 수 있냐. 그렇죠. 한마디 한마디가 배우는 다 주옥 같아야 되고 한마디를 놓치는 순간 그거는 똥배우다. 근데 사실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저도 연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그랬던 경우가 네, 있었겠죠. 네. 그래서 하나하나 그 뒤로도 뭐 어떤 대사가 안 들리고 대사를 너가 쉽게 넘어가고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뒤부터 그거를 신경 쓰면서 하게 됐어요. 저도. 아, 네. 그러니까 언어를 시각적으로 관객분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그 말이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제가 배우를 세상에. 20년을 했는데 그걸 네. 못하고 있더라고요. 와. 그래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어요. 이 시간이. 간접적인 경험인데도 저 역시 지금 이 자리에서 네. 아 그래 뭔가 나도 무대에서 연기를 할 때에 큰 것을 놓칠 때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다시금 예, 깨닫게 됐습니다. 제일 기본인데 중요한 걸 놓치고 그냥 그, 하고 그렇죠. 있었던 거예요. 아니 박재원이야 네. 선생님. 선생님도 이렇게 대사 뭐 한 문장 혹은 뭐 한 뭐 단어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정말 몇 시간 동안 연습을 해보신 경험이 혹시 있으세요? 당연히 있지. 꿈속에서도 해요. 꿈속에서도요? 네. 와. 근데 그건 전혀 과장이 아니고. 네. 그 대본하고 나하고 그 인물하고 네. 그 작품하고 가까워지는 방법은 정말 수없이 반복. 또 반복. 그렇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 나이에 어떻게 그 많은 대사를 다 외우느냐. 네네네. 근데 나도 기억력은 정말 없어요. 돌아서면 그 사람 이름도 잊어버려 금방. 그런데 우리는 반복 훈련. 네. 구구단 외우듯이 영어 단어 외우듯이. 그 반복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그렇죠. 깨달아지는 거지. 어머니 하면 세 음절이지만 네. 어머니 그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일들 너무 많아. 제가 사실 그 저의 그 에세이에도 제가 이제 박재원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이제 쓰면서 예전에 선생님께서 그 작품을 이제 하실 때 그때 제 기억으로는 빌리 엘리어트라는 뮤지컬을 이제 하실 때 이게 무대에서 어떤 날 평상시 하셨던 거랑 너무 잘 안 되고 너무 막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셔서 다시 무대 공연 전에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셨다라는 그 얘기를 제가 듣고 제가 쓴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계신 거잖아요. 반복밖에 길이 없어. 그리고 연습만큼 무대 위에서 보여지기 때문에 정말 치열하게 연습을 네. 해야 돼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우리 강필석 배우님도 고생스럽게 연습을 거친 이 연극 어떨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필석 배우님 혹시 실례되지 않는다면 네. 햄릿의 독백 연기를 여기서 조금만 아주 조금만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게 사실 너무 힘든 거 알아요. 사실 그거 제일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연기까지는 아니고 그냥 좀 낭독에 가깝게. 그렇죠. 워낙 대사가 주옥 같아서. 맞죠. 네, 선생님 제가 한번. 오케이. 네. 멋지게 해봐. 강필석답게 햄릿답게 네. 네. 감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워낙 유명한 대사죠. 뭐 햄릿 뭐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다. 어느 쪽이 더 고귀한가. 잔인한 운명의 화살을 묵묵히 참고 견딜 것인가. 밀려오는 고해의 파도에 맞서 결연히 싸우다 쓰러질 것인가. 어느 쪽이 더 고귀한가. 죽는다는 건 잠드는 것. 그뿐이다. 잠에 들어 이 모든 고통을 잊는다면 이 모든 괴로움이 끝난다면 더 바랄 게 무엇인가. 죽는다. 잠이 든다. 잠이 들면 꿈을 꾸겠지. 죽음에 들어 이 번뇌에 찬 삶에서 벗어난다 해도 죽음의 잠, 그 속으로 또 꿈이 찾아온다면 그 꿈이 더 지독한 악몽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망설이며 고통에 찬 삶을 이어나간다. 불행을 질질 끌고 다니며 살아남는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와, 아니 독백이라고 그렇게 분위기를 내고 할 거야? 아, 죄송합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게 그렇게 분위기를 낼 거야? 아, 이거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사실은 이렇게 이 제 지금 이 원고를 살짝 옆에다가 놓으려고 이렇게 딱 들었다가 이 대사를 딱 하는 순간 아, 놓을 수가 없었어요. 맞아. 놓을 수가 없었고 계속 들고 있었어. 근데 야 정말 이 순식간에 이 몰입도가 정말. 아유, 근데 배우로서 평생 햄릿 역할을 맡아본다라는 건 대단한 행운이라고 생각해. 맞습니다 선생님. 정말 아니 김민지님께서 지금 막 우는 표시와 함께 소름. 우와. 김지연님 와 몰입감. 오윤영님이 라면 먹다가 멈췄어요. 숨소리 하나 놓치기 싫어서. 선생님 정경희님이 뭐라고 해주셨죠? 대사 한마디 한마디에 영혼을 담아 연습을 하시는군요. 제가 게으른다는 것, 게으르다는 것을 느끼고 반성합니다. 와, 호윤재님이 강필석 배우님 페인이시네요. 저를 취하게 만드는 샴페인. 배우님 극중에서 칼싸움 연기하기 위해서 펜싱 훈련을 받으셨다는데 한번 보고 싶네요. 혹시 펜싱 동작 가볍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여기서요? 하실 수 있으시죠? 그거는 공연장에 오셔서 직접 보셔야. 아 자기야 한 네. 번만 한 번만 찔러줘요. 한 번이요? 한번 찔러줘. 어떻게? 뭐? 잠깐만 가만 있어. 뭐라도 내가 줄게. 한 번만 그거? 찔러줘. 그거? 그래. 자, 이거 한번 이걸로. 자, 뭐 상대는. 그렇지. 한번 찔러줘. 너무 어설픈 것 같은데 지금. 그럼 옆으로 돌아서 해줘. 그러면 보이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가는 스텝. 어이구. 이 펜싱 칼을 들으면 좀 폼이 나는데. 야, 아니 근데 지금 옆으로 스텝 하는 게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네요. 아, 그럼요. 저희 무술 감독님이 다 계시고. 아주 그냥. 일주일에 세 번씩 두 시간씩. 그리고 흡사 지금 들고 있는 모습은 약간의 마에스트로 느낌도 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짓궂게 또 해드렸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한우종님께서 지난 시즌부터 햄릿을 봤던 관객입니다. 다시 한번 강필석 배우님의 햄릿과 박정자 선생님의 배우라는 역할을 볼 수 있어 행복합니다. 박정자 선생님의 연기를 본 후 다시 책을 읽으면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릴 정도입니다. 혹시 선생님께서 캐릭터를 해석하실 때 가장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항상 멋있고 진실한 연기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아우 정말 혹시 뭐 진짜 캐릭터를 분석하고 이제 해석하실 때 가장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목소리는 이미 어머니가 물려주신 유산이니까 네. 정말 너무나 큰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러고 나는 늘 그 무대 위에서 신발. 네. 이 배우가 어떤 신발을 신으면 좋을까. 맞아. 네. 그거 요 얼마 전에도 나의 보물로 내가 신문에 소개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무대 위에 배우의 그 역할의 신발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네, 네, 네. 그 사람의 모든 직업, 나이, 캐릭터 이걸 다 설명해 줄 수 있어. 신발은. 네. 근데 신발은 어떻게 보면 참 슬프거든. 신발이 가지고 있는 표정이라는 거는 굉장히 슬플 때가 많아요. 그리고 헤어스타일. 네,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머리 끝서부터 발끝까지라는 얘기죠. 그렇죠, 선생님. 어머나. 무대라는 건 그래요. 왜냐하면 텔레비전이나 영화는 클로즈업이 있고 이렇게 네. 부분 부분 볼 수 있지만 무대 인물을 전체를 보려면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가 배우가 보여줘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맞습니다. 아니 제가 이번 버전의 햄릿이 아닌 뭐 제작사랑 똑같습니다만 그 지난번에 그 2016년도에 했었을 때 오피리아의 아버지 폴로니어스 네. 네. 우리 박지현 선생님께서 오피리아의 아버지 역할을 하셨었거든요. 제가 그 공연을 보러 갔을 때 뭔가 선생님의 그 이제 걸음걸이 움직임이 너무 저 인물을 저렇게 표현을 하시려고 걸음걸이를 저렇게 하시는구나 이제 했는데 보니까 이미 신발부터 선생님한테 맞는 사이즈가 아니라 훨씬 큰 사이즈를 일부러 신으셨더라고요. 난 260, 265 신발 신어요. 무대 위에서. 와
그래야 그 신발을 신고 움직이는 게 편한 신발, 그러니까 본인과 딱 맞는 신발이 아닌 그 등장인물의 느낌에 맞는 그 등장인물이 신는 신발인 거지, 그 사이즈가. 제가 그걸 듣고 다시 한번 제가 진짜 놀랐었던. 근데 같이 연습할 때도 네. 저희 이제 런스루라고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연습장에서 하는 그렇죠. 걸 런스루라고 하는데 그렇죠. 항상 런스루 15분, 20분 전에 극장도 아닌 연습실에서 저 뒤에서 계속 계시면서 대사 연습을 하시고 네. 또 뭔가 이렇게 찾아보시고 네, 네. 뭔가 이걸 또 얹어보시고 맞아요. 이게 어울릴까 네. 또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거를 선생님 이렇게 후배 배우들에게 뭐라고 하지 않으시는데 그냥 몸으로 보여주세요. 맞아요. 배우는 이렇게 해야 돼.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라고 저기서 조용히 계속 보여주고 계셔서 그걸 보면 선생님이 거기 계시면 저희들도 자연히 그냥 가게 되는 거예요. 원래 한 5분 전 뭐 그 연습실에서 연습할 때는 정말 1분 전에 스탠바이 했다가 가는데도 선생님이 한 15분, 20분 전에 거기 계시니까 저희들도 자연히 가게 예, 되는 거예요. 필서가 네. 오늘 또 거기 사줄까? 아니 네. 정말 저는 또 이제 박재현 선생님이랑 사실은 2008년도에 저희가 연극 침향이라는 작품을 같이 제가 했었어요. 너무 영광스럽게도. 그리고 그 작품을 함께 하기 전에 선생님 기억나실 텐데 저희가 제주도 여행에서 만났어요. 맞아. 제주도. 그때가 제가 선생님과 첫 인연이에요. 같이 여행을 했어요. 그게 몇 살 때예요? 2008년도니까 제가 이제 뭐 한 20대 때죠. 진짜 어렸을 때 선생님. 20대 때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군대를 좀 늦게 갔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30대 군대를 갔었는데 저는 제가 제 책에도 썼고 항상 어디 가서도 박재영 선생님과의 일화로서 말씀 항상 하지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한테 남성 패션 잡지를 매달 보내주셨어요. GQ. 네. 왜냐하면 호이가 네. 그 패션 감각이 뛰어나잖아. 그죠, 뛰어나. 근데 군대에 있을 때 그걸 놓칠까봐 잃어버릴까봐. 어머 세상에 정말. 정말 이러니 선생님. 선생님 정말 선생님은 너무 정말 우리 강규섭 배우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대 위에서의 이제 선배님으로서도 직접 뭔가 몸소 맞아요. 뭔가 네. 진짜 흔히 하는 말로 잔소리 막 이렇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몸소 보여주시고 직접 보여주세요 그냥 맞습니다. 평상시에도 정말 잘해주시는데 우리 이혜정님이 박정희 선생님 20여 년 전 여수 공연 오셨을 때입니다. 딸과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마주쳤죠. 제가 존경하는 분이라 박정장님 아니세요? 했더니 손을 내밀며 악수를 청하셨어요. 그때 한동안 그 손을 씻지 않았다니까요. 고맙습니다. 정말 여수 여수에서 2801님 닥터 지바고 뮤지컬에서 스텝 알바를 했었는데 필석 씨 연기를 보고 완전히 반했어요. 스텝들에게도 얼마나 인사도 잘해주시던지 그때 기억 잊지 못하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그 강필석 배우는 정말 새콤달콤한 배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맛깔스러워. 아니 의외로 사실 볼 때는 그냥 그렇게 안 보일 때도 있는데 되게 약간 그냥 좀 멀멀해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 이렇게 챙겨주고 그럴 때 보면은 굉장히 간이 잘 뱄어. 달게 아주 간이 잘 뱄어. 정말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도영 님과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간 뱀 네. 남자. 연극을 너무나 좋아하시는 사장님 덕에 종종 저희 직원들 단체로 연극을 보러 가는데 이번에도 햄릿 저희 직원들 단체 관람 보러 가셨으며 사장님께서 예매 다 해주셨어요. 어머머머머머. 최은환 사장님 너무 감사드리고 얼른 햄릿 보고 싶어요. 저희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은환 사장님. 너무 좋다. 야, 사실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가끔 놀라는 게 이렇게 연극을 사랑하고 권장하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사실 그 이렇게 뭔가 회식 대신에 이렇게 공연을 보는 게 너무 좋잖아요. 그럼요. 와. 그런 응원이 저희는 필요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이게 필요합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네, 아 지금 사실 저희가 벌써 시간을 보고 아니 벌써 한 시간이 이렇게 금방 후딱 그러니까요. 지나가서 네. 이제 저희 이 풀었는데 이제 할 얘기가 지금, 수두룩한데 네. 지금 아우 정말 4631님께서 오늘 두 분의 주옥 같은 말씀 다 메모해뒀어요 해주셨고요 우리 박유진님께서 앞으로 파워타임이 이렇게 뮤지컬, 연극, 오페라 등 다양한 문화와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네요. 네. 아 그리고 이선희님이 두 분의 목소리로 이걸 들어보고 싶은데요. 호이의 끌어올려. 혹시 이거 가능하실까요? 하셨거든요. 사실은 너무 영광이죠. 근데 하이톤으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 그냥 어떤 뭐 캐릭터화에서 햄릿처럼 혹은 뭐 배우 1처럼 혹은 박정자처럼 아무렇게나 제가 감히 한 분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끌어올려. 자, 우리 강비섭 배우님 부담 있으시겠어요? 끌어올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저희 두 분과 인사하면서 우리 박정자 선생님께서 청해 주신 최백호의 낭만에 대하여 들려드리겠습니다. 두 분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연극 햄릿 저희가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비 내리는 날 에러, 에러, 에러.